반갑습니다. DJ맨의 배부르는 밤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네요. 오늘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편지 사연을 하나하나 모아서 읽어주세요. 내 편지를 읽어줘. 그래야 제 이름이 방송에 나오니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군대 간 정봉규 씨 대신에 새로운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오신 음악평론가 제기 럴리 씨와 함께 하겠네요. 네. 하이, 반갑습니다. 제기 럴리입니다. 네. 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음악을 공부하다 왔습니다. 네, 미국 어디서 공부하셨죠? The Sands of One Mountain. 아, 일산. Yep. 예. 네. 네, 우리 유광섭 씨. 네. 미국에서 어떤 음악 공부? 제가 또 힙합의 장르를 좀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네. 아, 여러분들 힙합이라면 좀 어려운 줄 아시는데, 힙합, 뭐 쉽습니다. 아니, 엉덩이를 흔들다. 네네. 힙합이죠. 그냥 가볍게 힙, 헙, 힙, 헙, 힙, 헙. That's very. 하. That's very.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더 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네,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In KBS.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광섭 씨. 네. 아, 첫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에 사는 유은영입니다. 7년간 사귄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오늘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이 행복함 오래오래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유은영 씨 정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네. 사람과 결혼하시다니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은영 씨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시라고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더스티 블루가 부릅니다. 오늘까지만. 우리 유은영 씨 오늘까지만 행복하세요. 내일부터는 불행할 테니까요. 내일부터는 남자친구 빚도 같이 갚아야 될 거예요.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드디어 그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 시작된다.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면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 이리 와봐.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아? 물건은 최상품이야. 어때? 거래를 할 텐가? 죄송해요.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갚아. 하지만 이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진 않을 거야. 이 정문이야, 당신의 혀끝을 마비시켜. 조티컵 서스펜스 스릴러. 시시간 코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강용호라고 합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이렇게 편지 보냅니다. 얼마 전부터 제 오랜 친구의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저에게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사랑을 선택한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강용호 씨,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우리 강용호 씨는 우정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거잖아요. 친구들한테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 들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게 죄는 아닐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을 먹어서 정말 속상하신 우리 강용호 씨를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다이나믹 듀오가 부릅니다. 죽일 놈. 내가 죽일 놈. 강용호 씨, 너도 제일 친한 친구한테 여자친구 한번 뺏겨봐야. 아! 커플링은 캐지 사줬구나, 애기야. 언젠간 벌 받을 거예요. 네. 아, 오늘부터는요, 네.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우리 상담원 허한나 씨와 함께 하시죠. 허한나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고민 다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사 허한나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고민 있으신가 봐요. 저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해보세요. 전화로 말하기가 좀 힘든데 만나서 상담할 순 없을까요? 아, 그럼 제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시죠? 여기 부산인데요. 멀어! 우리 허한나 씨? 네? 너 오늘 방송 잘려요! 네! 네, 오늘은 아쉽죠.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기 럴리 씨. 제기 럴리. 네, 오늘 첫 방송 같이 하셨는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도 반갑고요. 프로그램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근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몇 가지 바꿔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부터 바꾸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